네, 안녕하세요. 네. 다 아시겠지만, 저는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의,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수를 잘 쳐주시거나,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도, 또한, 뭐, 재밌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도 웃어주시거나, 예, 네, 그러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지금 2010년도, 6월 10일 날, 제가 2003년 2월 27일 날 340만원 갖고 무작정 나이 서른에 2003년이니까 지금 나이 계산이 되시죠? 그죠? 되시죠? 오, 좋아요. 이런, 아직도 브레이크, 아직도 그런, 요게, 제 손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핸드크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파는 게 아니라 저희 선배가 술 먹는데 형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핸드크림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우리 아카데미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협찬 좀 해. 그래가지고 협찬한 겁니다. 예,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가실 때 다 가지고 가실 거예요. 예, 가실 때. 예, 그 또 웃으시면 또 하나 드릴게요. 예, 하나만 가지고 가세요. 예, 그래서 하고 제가 2003년 2월 27일 날 무작정 그냥 340만 원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왜냐면 미국 변호사는 랩탑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길래 그냥 무작정 가서 캘리포니아에 3년 반 택시하고 운전 강사하고 리커스토어 스타커 하고 리커스토어라고 혹시 미국 가셨던 분 아시죠? 편의점 같은 거예요. 편의점인 건데 리커. 그래서 술이나 음료수 이런 거를 주로 파는 데입니다. 거기서 하다가 LLM이라는 곳을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JD가 뭔지 LLM이도 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미국 변호사 된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3년 반 있다가 택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때 MSN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서 새벽 4시에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콜 기다리고 있는데 제 후배가 형 뭐예요? 이렇게 돼. 야, 콜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형 어차피 형 미국 변호사 될 건데 꼭 JD를 가셔야 돼요? 이미 JD는 다 떨어졌거든요. 네. 이 미국 사람들이요, 합격을 하면 congratulations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합격을 안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우리 학교에 지원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 너와 같이 훌륭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다니 정말 너무 너무 고맙다. However, 정말 너한테 불합격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후회한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자 이렇게 나옵니다. 20개 학교를 다 지원했는데 20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LLM이라는 곳이 뭐 하냐?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는 1년 토플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1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만 공부하면 뉴욕주 그때보다 캘리포니아 DC 다 볼 수 있대. 세 가지를. 오 그래? 알았어. 그래서 2006년도 4월 달에 그 소식을 알고 제가 토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토플 공부를 시작했는데 2006년 4월 달에 PBT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아시는 분은 다 연식이 되시는 분이에요.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 그쵸? PBT에서 뭘로 바뀌었지? CBT, 그렇죠?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그쵸?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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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IBT,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 지금 IBT예요. 해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예요? 엄청나게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특화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 좀 닫아주세요. 이제 야 문 좀 닫아 엄마. 그냥 못 듣고 가야 돼. 네. 아 그래서 CBT하고 PBT는요 족보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CD로 다 구워놔요. 그래서 족보가 있는데 IBT는 족보가 없어요. 2006년 4월 달에 IBT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저는 몰랐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도 IBT로 바뀐 IBT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아세요? 토플이죠? 네, 뭐, 아시는 분은 좀 예, 연식이 안 되신 거예요. 45초에 말을 해야 돼요. 45초 또는 1분 30초에 야 축구가 좋아? 야구가 좋아? 그러면 축구가 좋아? 야구가 좋은데 야구가 좋다면 왜 좋아? 이거를 45초간에 한국말이나 영어로 얘기해야 돼. 한국말로 해도 힘들어요. 자 일어나봐. 45초야. 축구가 좋아? 야구가 좋아? 왜 야구가 좋은지 얘기해봐. 이거 45초 한국말로 하기 벅찬데 그거를 영어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54점 맞았습니다. 120점 만점에 54점. 그러니까 80점이면 550점이거든요, PBT로. 근데 네 번을 봤는데 73점인 거예요. 와, 이거 못 가겠구나. 근데 그래서 고해커스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해커스 아시죠? 자유 게시판을 딱 보는데 CBT 보시러 멕시코 시티 가실 분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레카. 어, 어디 있는 사람인지. 근데 LA의 동양성결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멕시코 시티 한번 가봤는데 혼자 가기 무서워서 지금 같이 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딱 멕시코 시티를 제가 그때 택시하고 있었거든요. 한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CD로 구워놨습니다. 하물며, 자, 오늘은 이런 게, 야, 오늘 시험 봤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리딩에도 이런 게, 어, 히어링에 이런 게 나왔어요. CD로 다 구워놓은 거예요. 택시하면서 계속 CD로 구워가지고 저도 계속 들어가지고 멕시코 시티 가서 시험을 보고 LA로 갔습니다. 그죠?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미국 변호사 시험은 쉽다. 아, 쉽다. 그리고 LLM도 가는 거 토플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JD는 LSAT를 통해서 가야 된다. 저같이 이렇게 법대 나오고, 제가 93학번이거든요. 93학번. 놀래시죠? 저 지금 다 놀래시죠. 어, 87 아니야? 이런 건데 다들 그래요. 이게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신 선배님도 안녕하세요. 네, 93학번 김기태입니다. 어? 8학번 이재욱입니다. 이러면서도 수식한테 말을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예, 다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기에 가장 큰 건 모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서 있을 때 잘해야 될 게 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남자 입장에서 애인은 있을 때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발 머리카락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저는 얼마나 모발이 많았냐면 제가 엄청 곱슬이거든요. 그때 우리 92년도에 제일 유행했던 가수는 머리 긴 장발 두 명. 이거 알면 연식이 좀 되시면 누구죠? 네? 김종서. 옛날에 이덕진. 혹시 아세요? 네, 신성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를 길렀는데 전 머리가 이렇게 자랍니다. 왜냐면 너무 곱슬곱슬하니까 화성친 것처럼 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냐 이러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아, 왜냐면 저도 한 6개월간 강의를 안 해보니까 입이 좀 녹슬었어. 좀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순서로 가냐면 따라서 잘 미국 변호사 시험은 어렵지 않다. 전혀. 저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변호사 시험은 스피킹 시험이 아니라 히어링 시험도 아니고 뭐다? 리딩 시험이다. 리딩만 잘하시면 됩니다. 단, 캘리포니아 반은 에세이가 1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이딩을 좀 하셔야 되지만 그 라이딩도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에요. 첫날에서 저도 여러 가지 뭐 요즘 좀 뭐 신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취소를 할까라고 했지만 취소를 안 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실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의 소개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책 소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항상 토치부터 시작합니다. 불법행위부터.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전체 리뷰 강의 조금 하고 그럼 오늘 끝낼 겁니다. 그렇죠? 왜 8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왜 8시 10분에 하세요? 라는 불만 없으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10분 정도 늦게 하고 그리고 10분 정도 일찍 끝내는 게 명강사라 그래서 일단은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료 공개 강의가 끝나면 그다음 8시부터 해서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월수금 이론 강의에서 8시부터 10시다. 거의 다 직장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토치가 다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셋째 주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 이렇게 보시면 강의 일정이 나오죠? 강의 일정? 여기 한번 보세요. 네. 강의 일정 보시면 일단은 이 일정대로 가지만 제 강의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토치 강의는 한 7회에서 8회 정도라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크리미널로 하고
뭐 크리미널 프로시저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저희 강의는 이론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에세이 강의 4월 12일부터 에세이 강의 일요일 날 합니다. 그렇죠?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 수업이 가을 학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JD나 LLM 미국 입학 예정자 분들은 7월 말에 일반적으로 출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업 한 인터랙션로 중간에 하고 또는 JD는 안 합니다. 인터랙션로 이런 거. 9월 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들어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강의는 케이스 강의가 있습니다. 리걸 라이팅 강의하고 케이스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교수님들이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뿐이 문제풀이 강의, 우리 아카데미, KTK 아카데미 많이 문제풀이 강의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체 교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블이나 뭐 카플란이나 테미스나 뭐 어답티바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있는데 그 라이센싱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문제풀이 강의가 저작권에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 교재를 2016년 3월부터 NCBE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National Conference of Bioeminous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MB 문제, ME 문제, MPT 문제를 만들어내는 출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제기관하고 저희가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서 지금 총 4년에 걸쳐서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책 소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다. 그래서 일정 한번 보시고요.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합반 과정 강의라고 해서 이게 있습니다. 저희는 강사분들이 다 미국 변호사죠. 당연히 미국 변호사고.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한 5명 정도의 강사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르치만 강의합니다. 토르치만. 옛날에는 토르치하고 리얼 프로퍼티 했는데 리얼 프로퍼티를 누가 한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대.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토르치하고 토르치 문제풀이 강의. 근데 토르치 문제풀이 강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꾸만 누가 좀 강의도 달라 그래서 줍니다. 오케이. 근데 옛날 강의가 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옛날에 제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10년 차인데 2014년까지는 제가 다 강의를 했습니다. 에세이 강의도 제가 하고 다 했는데 약간 지루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강의 같은 경우도 네이티브 분야 하시니까 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리그 라이딩도. 그래서 이런 순서다. 이런 순서다. 그 다음에 한국 변호사는 님은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바나 일리노이 바를 다른 과정 없이도 그냥 막바로 볼 수 있다. 그냥 앉아 계십니다. 전혀 뭐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일리노이 바나 캘리포니아 바를 그냥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바는 아시겠지만 그냥 그 연차에 상관없이 볼 수 있고 일리노이 바는 만 5년 차. 만 5년 차면 일리노이 바를 볼 수 있다. 그럼 어느 바를 봐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항상 그래요. 몇 년 차세요? 그러면 제가 3년 차인데요? 그럼 켈바. 왜요? 일리노이 바를 못 보니까. 일리노이 바는 만 5년 차. 만 5년 차 이상이면 무조건 1바. 왜? 합격하기 쉬우니까. 왜 캘리포니아 바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합격 점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공부하기에는 캘리포니아 바가 제일 쉽습니다. 왜? 에세이 과목이 제일 적으니까. 하지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점. 그리고 일리노이 바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6.5점 권절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합격 점수가 1점만 높아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합격하기 그런데 그렇게 합격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일리노이 바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럼 캘리포니아 바는 그렇게 어렵냐? 라이딩을 조금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은 그런 과정이 우리가 또 서울지방변호사협회하고 저희가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프리로 과정, 그 다음에 변호사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과정, 그 다음에 바시험 과정 해가지고 바시험은 2월 맨 마지막 개주 화수, 7월 맨 마지막 개주 화수입니다. 그래서 딱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무조건 객관식. 객관식은 50개죠, 공통.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에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재 소개할게요. 근데 자꾸만 쉽다 하는데 왜 쉽냐? 그럼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요게 이제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뭐 관심 분야, 뭐 비하기 과정, 그 다음에 뭐 JDLM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상담 요청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표시만 하시면 되고요. 요거 그 뭐냐 지금 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쭉 돌리면서 하세요. 이렇게. 미리 나눠드리는 겁니다. 교재 설명하시면 보면 이겁니다. 교재. 이건데 이게 미국 7법이에요. 미국 7법. 미국 7법은 이제 소개시켜드릴게요. 토르치 있고 토르치.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근데 이거 민법하고 똑같아요. 민법이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엄청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블이나 카플란이나 뭐 테미스나 네이티브를 하는 과정의 책을 받아보시면 이론 강의가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한 과목에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뿐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3년 동안 그거 하고 그 50페이지, 60페이지 쭉 보고 문제 풀고 그리고 두 달 반 동안 그거 그 온라인으로 보고 오프라인은요, 맨하탄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 정도 뿐이 안 해요. 그리고 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두 달 반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걔네들이 보는 이론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일단 해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닌 한 이론은 한글로 이해하든 영어로 이해하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토르치 이렇게 있고 컨트랙 있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 한글책으로 하고 저희가 제작한 이론 강의 영어본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론 강의는 MBA 과목은 저희가 다 됐습니다. 일곱 영어본이. 그 다음에 에세이는 2월 말이면 영어본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글본도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저희만 한글본과 영어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 공부는 뭘로 하죠?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법고시든 변리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노무사 시험이든 다 기출문제를 해왔어. 저희들도 다 기출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기출문제로 문제를 만드는 거는 저희 아카데미 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케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도 있고요. 크리미널로 크리미널 프로시저. 형사하고 형사소송법이죠. 우리는 증거법이라는 게 과목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있죠? 근데 얘네들의 꽃은 증거법입니다. 이거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증거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케줄상에서도 항상 소송법을 다 배우고 나서 증거법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법. 그 다음에 리얼 프로퍼티. 이 리얼 프로퍼티가 물권법하고 똑같아. 근데 뭐가 어렵냐면 앞에 부분이 좀 어려워. 왜냐면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잘 몰랐던 토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다음에는 그냥 물권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헌법. 그래서 이게 7법인데 원래는 봐보세요. 원래는 크리미널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세퍼리트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문제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컨트랙에 세일즈라는 과목이 있어. UCC라고 해서. 세일즈 오브 굿에 관련된 게 있어. 그래서 만약에 로스쿨 가서 배우는 과목은 원래는 9과목이다. 하지만 우리가 7법 해가지고 200문제가 있는데 200문제를 나눠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럼 이론 강의는 어느 정도 분량됩니까? 라고 하면 한 과목에 적게는 10시간. 에비던스는 10시간 뿐이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럼 많게는 18시간. 한 과목에. 그래서 이거 딱 마음 잡고 일주일이면 이론 강의 다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그렇게 힘들겠죠? 한 2주 잡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이론은 어느 정도 되느냐? 민법 특시 3분의 2권 정도뿐이 안 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엄청나게 이론은 짧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민법 특시 한 권만 해도 이만하잖아요. 그죠? 우리 민법, 그리고 글씨가 어때? 너무 작잖아요. 그죠? 작죠? 여기는 엄청
큽니다. 그렇죠. 여백의 미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바시험은 충분하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미국 변호사 시험은 통과 의뢰입니다. 통과 의뢰. 그러니까 first taker는 그러니까 JD를 막 졸업하고 네이티브 기준으로 JD를 막 졸업하고 시험을 보면 두 달 반 공부해서 시험 보면 90% 거의가 90% 이상 합격을 한다. 근데 60몇 퍼센트인데 그거는 LLM까지 외국인 LLM 뭐 JD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재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존 F 케네디 3세인가 2세인가 잘생긴 그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 그 버뮤다 삼각지대 가다가 떨어져서 비행기 사고 죽었잖아요. 뭐 이런 거 모르시는구나. 그분도 5번 보셨어요. 5번. 그렇죠? 5번. 여하간 안 하면 떨어지는 시험이지만 하면 되는 시험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리딩 시험이다. 이거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 객관식 200문제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객관식 200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지선다야. 자신감이 확 붙으시죠. 그렇죠? 때려주게도 두 개는 아니야. 두 개에서 하나 고르면 돼. 어떠세요? 마음이 훅 오시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MB가 뭐 이 객관식이 당락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케이? 왜? 이게 또 그대로 에세이가 6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MB 과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기출 문제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론을 너무 뽀개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론은 빨리 읽고 빨리 강의 듣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이 두꺼운 책은 뭘까요? 네, 이거 시빌 프로시저입니다. 원래 이거 안 드렸는데 이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드는데 이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딱딱한 거 하드. 이건 뭐냐면 원래 시빌 프로시저는 MB 과목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2015년 2월부터 MB 과목으로 MB 과목은 객관식 문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 과목은 이때까지 계속 MB 과목으로 해서 기출 문제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론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금 두껍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시간 나면 읽어 주셔야 되는데 아, 너 이런 거 못 읽겠어요. 하지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왜? 이걸 주려는 게 지금 여기 시빌 프로시저 책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보십니다. 책은 이렇게. 따라서 너무 이론 중심으로 하지 마라. 이론은 한번 보고 바로 문제를 토대해서 다시 이론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게 책 속에. 그래서 이거 얼마 같아요? 아시는 분 하지만 이거 얼마 같아? 네? 자, 이거 그냥 때려 주세요. 긴장하세요. 이거 얼마 같아? 40만 원? 이거 한 권에? 아, 다 해서? 어이구, 좋으신데요. 이거 얼마 같아요? 땡? 한 권에 얼마? 한 권에 10만 원? 10만 원? 오, 10만 원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얼마 같아요? 어? 2만 원? 2만 원? 좀 더 써서. 자, 얼마? 5만 원, 누구야? 수강생이세요? 아니죠. 하나 가있어요. 네. 던져서 죄송해요. 괜찮죠? 5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책정을 해놨을까요? 살론만 살아 이거지. 그렇죠? 이거 만 원에 받고 막 만 오천에 받으면 이거 못 빼요. 이거 무슨 뭐 미국 변호사 시험을 엄청나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살론만 살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3회 다 참석하시는 분은 어떻게 돼? 이거 드린다고 그랬죠? 옛날에 7권만 드렸는데 이것까지 드리면 이거 한 40만 원 좀 넘어요. 42만 5천 원. 그래서 죽자 사자 3일은 오셔야 된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라도 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 중고나라에 파시죠? 그렇죠? 내가 깜짝 놀랐어. 중고나라에 어떻게 하냐면 김기태 미국 변호사 누구나 되기 시리즈를 팝니다. 총 6권 15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노 마크. 그죠? 한 번도 안 봤다 이거지. 그죠? 네, 그러시는 분 계세요. 네, 파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요거까지 하면 또 20만 원에 팔겠지? 중고나라에서. 근데 팔린다? 더 중요한 건 팔려요. 오케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3일 내내 오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하간 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그리고 잘 웃으시고 호응 있으신 분 더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반짝반짝. 웃을 때 마스크 벗고. 그죠? 웃자 할 때 마스크 끼고. 제 애가, 어저께 제 와이프가 그, 오늘 건강검진을 받아. 그러면 아시잖아요. 3일 때부터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 날, 8시부터 막 먹잖아. 그럼 막 화장실 막 가잖아요. 우리 딸이, 제 아들이 9살이고 딸이 7살인데, 엄마가 자꾸 화장실 가니까, 엄마 아파? 아, 안 아프다. 내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럼 속을 비워야 되니까, 괜찮아. 갑이나,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 아픈 것 같아. 아니야, 괜찮다니까. 엄마 아프면 어떡해. 그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아프면 나한테 옮기잖아. 얘가 또 유치원에서 다 들은 거야. 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옮기지 않도록 마스크 잘 쓰고. 역시 자식은 이기적이야. 그죠? 이기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네, 여기다 좀 놔도 되죠? 네. 오늘 적을 거 없어. 전혀.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따 가세요. 오케이? 어이구.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세이 이론 강의. 그건 2월 30일 날, 아, 2월 30일, 2월 28일까지, 2월 28일? 29일까지 있나? 윤달인가요? 예, 윤달인가요? 여하가, 모르셨죠, 또? 그죠? 29일까지 있는지 모르셨죠? 여하가 29일까지 이제 에세이 이론 강의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보면 세계 최초, 그래서 MB 스터디 에이드 210문제, 우리 해설본 나옵니다. 이러고 보셨죠? 다 보시고 온 거지. 그죠? 보시고 온 거죠. 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여기는 지금 무지개 책이라고 해서 제가 색깔을 제가 골랐습니다. 오케이. 디자인은 강 실장이 한 거예요. 강 실장이 한 건데, 아니면 여기에는 문제집, MB 문제집 세 권. 그래서 모두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NCB에서, NCB라는 곳에서 모든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OP라고 해서 기출문제 400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이 있지만 나머지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이 없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하버드 나온 우리 또 그 제일이 나온 분하고 그다음에 미국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에세이. 이게 100% 기출문제입니다. 바브리, 카플란, 테미스 100% 기출문제 아닙니다. 시험을 보려면 시험 문제를 하려면 시험을 보시려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바브리나 카플라이나 테미스를 공부를 하시고 나서 시험장에 가시면 엄청 당황합니다. 왜? 유형이 눈에 안 익어. 눈에 안 익어서 내가 왜 바브리나 카플라이나 테미스나 다른 여타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풀었을까라는 후회가 생깁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유형이 눈에 익습니다. 오케이? 왜? 걔네도 팔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신 기출문제는 210문제입니다. 210문제 최신 기출문제 나오는데 그 최신 기출문제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30문제씩 해가지고 210문제가 나왔거든요. 해설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하고 답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이제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으니까 요번에 7월인가 9월에 CB 프로시저에 대한 해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네이티브 교수님들하고 저희하고 만들어서 해설을 다 붙였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로 저희가 붙인 겁니다. 해설집 나오는 것. 미국 애들도 210문제에 대해서 답은 있는데 해설이 없으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저희가 다 만들어서 그게 수요일날 나옵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이거랑 그 210문제까지 해서 나눠드립니다. 몇 분? 그렇죠. 10분. 자, 10분. 아이고. 잠깐만요. 저 대나무 하나 봐주세요. 저 대나무. 아이고, 됐습니다. 네, 10분. 그래서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싸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라이센스 피를 많이 내줍니다. 오케이? 이거는 책에 남는 게 아닙니다. 거의 라이센스 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0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라이센스 피 다 내고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줘요. 저는요. 잘 웃고 박수 잘 치고 그렇죠. 호응 좋으신 분은 제가 또 기분파잖아요. 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까먹을 수 있어.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저한테. 그래서 MB 문제 Released Question Answer 하나. 그렇죠. NCB 온라인 프랙티스 하나. 그렇죠. MB 또 Released Question 두 개.
그래서 MB 릴리 퀘스천 3개 해가지고 이게 다 기출문제. 거기다가 210문제까지 딱 해서 해설본까지 하면 5권입니다. 이 5권을 주구장창 씹어 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문제가 길지 않아. 길지 않습니다. 근데 긴 것만 나오네. 갑자기 길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자, 길지 않아. 여하간 이겁니다. 이거를 이 한 문제를 뭐 1분 40초에 푸셔야 됩니다. 두 번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읽는 속도가 느린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저만큼 느리지 않습니다. 느리신 거 없을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시간 제거 푸셔야 됩니다. 널널하게 푸면 안 됩니다. 항상 시간 제거 1분 40초. 그러니까는 34문제를 30분에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1시간에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8문제를 30분에 풀고, 34문제를 답안지 작성까지 해서 1시간에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론을 자꾸만, 이론에 목매이지 말고, 문제를 풀고 다시 이론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바시험 문제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출문제 가지고 이렇게 책 만드는 거는 저희 KTK 아카데미 뿐이 없다. 그리고 바블이, 그럼 바블이 안 봐도 돼요? 이런, 카플라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아, 봐야지 되면 이걸 왜 만들어? 그죠? 내가. 우리 아카데미도 등록하고 바블이도 봐야 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저희가 잘 만든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바블이 혹시 문제 풀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브리를 왜 푸냐면, 우리 혹시 성문 종합용어 아세요? 그렇죠? 이거 봐, 다 연식이 있어. 다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네,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풀어? 오래됐으니까. 홍성대? 오케이. 홍성대. 자, 맞히셨어요. 네. 이런 거예요. 기분이지 뭐. 아, 자, 두꺼운 거 가지세요. 자, 이거 팔면 좀 더 나와. 에이, 별 말씀을. 뭐 3일 다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3일 다 나오실 때 그거 빼고 드립니다. 무겁잖아. 두 개 다니면 뭐해. 이렇게 되고. 예, 그런 걸 왜 사냐면 불안하잖아. 오래된 책이고 너도 나도 다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바브리도 마찬가지다. 해설이 그나마 잘 돼 있다. 나머지는 해설이 좀 난해하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보완한 게 우리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원은 또 학원 교재는 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가리키는 거나 이런 거. 그래서 교포들은 다 SAT, 뭐 LSAT 보려면 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하고 다시 시험 보러 갑니다. 오케이? 따라서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M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ME라는 거는 뭐냐면 에세이 시험입니다. 에세이 시험이 일반적으로 6개입니다. 캘리포니아는 5개인데. 그래서 에세이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 7월 시험까지 다 릴리스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리고 에세이는 신경 쓸 게 없는 게 100% 똑같이 나옵니다. 룰이. 팩트 패턴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섯 문제 중에 우리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찍을 수 있어. 이거 나와요. 그럼 나옵니다. 왜? 미국 변호사 시험은 너 이거 알아? 이거 정도 알면 너 미국 변호사 해? 이런 시험입니다. 이해됐어? 오히려 에세이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MPT라는 게 있어. 이거는 15쪽에서 17쪽에 사건 파일을 나눠줘. 그리고 초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에서 보고서 작성하는 거야. 그럼 초임 변호사, 여기 혹시 변호사 1년차 없으세요? 갓 붙었어. 뭐 갓 붙을 수가 없죠. 지금 발표가 안 났으니까. 그렇죠? 갓 붙을 수가 없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뭘 알아. 시험 공부만 하셨는데. 그렇죠? 시험 공부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프랙티스를 안 했잖아. 프랙티스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이거 사건 파일 주고 여기 조사해. 야, 이거 정리 좀 해. 왜냐면 15개 쪽에서 17개 쪽 다 읽을 수가 없잖아. 이거 정리하는 거야 그냥 사건 파일. 그래서 발췌해서 인스트럭션이 있어.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유리하게
anyway, 그거를 정리해라. 그러면 사건 팩트 나오고 룰 나오고 그 다음에 케이스 몇 개 나옵니다. 판례. 그걸 가지고 인스트럭션에 맞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글이 들어가? 내 글은 들어갈 수가 없어. 1시간 50분이야. 1시간 50분에 45분에서 50분 딱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스트럭션에 맞게 쓰는 겁니다. 제 글이, 내 글이 들어가는 건 헤딩 정도 다는 수준뿐이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따라서 미국 변호사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리딩 시험입니다. 리딩. 얼마만큼 빨리 그 용어에 익숙해져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읽느냐. 이것 또한 다 시간 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올해 지금 MBE도 다시 좀 줄여가지고 완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아마존에서 여기서 사는 게 낫겠지? 아마존 택배비 많이 드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괜찮으세요? 내려드릴게요. 아이고 내려드릴게요. 아이고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미국에 가서 되는 방법과 그렇죠? 미국 한국 내에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되는 거는 JD 그렇죠? 일반적으로 3년 이게 네이티브들이 가는 거야. AJD 이거 뭐야? 압축해놓은 2년짜리 JD입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를 위한 거겠어? 외국인들을 위한 겁니다. 네이티브는 안 갑니다. 그래서 압축한 JD, AJD 그 다음에 LLM 이거는 우리 또 foreign lawyer들 안 그러면 법학사가 있으신 분들 없어도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AJD나 JD는 일반적으로 그렇고 AJD나 JD는 뭐 50개 나오면 50개도 전부 다 볼 수 있다. 근데 LLM은 50개도 전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짜리니까. 따라서 지금은 제너럴 LLM인 제너럴 LLM 있고 스페셜 LLM 있는데 스페셜 LLM은 JD 나오고 얘네들이 택세이션 로이어가 되겠다. 또는 뭐 내가 특화되겠다라고 하면 가는 게 스페셜 LLM입니다. 뭐 파이낸셜에 내가 특화되겠다라고 하면 따라서 미국은 랭킹이 랭킹이 일반적인 랭킹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랭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러면 제일 잘하는 데가 버클리입니다. 그 다음 밑에 뭐 조지 워싱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라라 아세요? 산타클라라? 들어보신 분? 산타크로스가 나온 JD입니다. 안 웃네? 들려래. 전 그런 줄 알았는데 산타클라라는 산호세에 있는 로스쿨입니다. 거기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4위입니다. 4위. 따라서 거기가 한 80위도 안 될 거야. 전체 랭킹은요. 따라서 스페셜 랭킹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페셜 랭킹을 잘 보고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무턱대고 막 하버드 예일 지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특화되겠다라고 하면 스페셜 LLM을 가. 근데 스페셜 지금 JD로 한 20만 불 빚지고 있는데 다시 스페셜 LLM 가가지고 한 10만 불 빚질 수 있어 없어? 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장사가 돼 안 돼? 아, 교육도 다 장사예요. 여러분 이게 공교육이 다 장사야. 안 되니까 짜증나 안 나? 짜증나죠? 근데 딱 돌아보니까 이거 법학사가 있는 대륙법계 애들이 있네? 오케이. 야, 니네 들어와. 그러나 제너럴하게 들어와. 그래서 LLM이 있는 거야. 그 토플만 보고 들어온 겁니다. 그 얘네들 우리가 딱 지나가면 막 JD들 막 파티하고 그래요. 지들끼리 막 복도에서 쫙 음식 깔고 우리가 가서 하나 먹으려면 안 된대. JD야? 그래. 아니야. 알고 보니까 우리 등록금으로 다 장만한 거예요. 우리 LLM들이 다 등록금 낸 걸로 장학금 주고 좋은 JD 애들 스카우트하고 지들 파티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침 뱉었잖아.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죠? 뱉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JD야 그러면 예스 하고 이제 갈 걸. JD야 나 또 저희는 또 솔직하잖아요. No, LLM student.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여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LM 다닐 때는 제가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나왔거든요. 인디아나 로스쿨 나왔는데 여간 거기는 진짜 반딧불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시골이야. 그래서 직항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시카고로 갔다가 오하이오 공항을 갔다가 거기에서 인디애나폴리스로 또 국내선 탔다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다시 한 시간 동안 차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밀밭이 있습니다. 옥수수밭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유 반딧불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딧불이 잡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인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그리고 눈이 오면 창문을 못 열어. 눈이 내려다가 비가 돼. 그러니까 이게 잘 쌓이진 않는데 이게 비처럼 이렇게 차가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얼어. 그럼 우리 또 긁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여는데 너무너무 좋은 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는 LA에 3년 반 있었는데 그때는 저녁에 조깅하는 사람 거의 못 봐요. 근데 인디애나는 새벽 4시에도 조깅해. 그만큼 안전한 곳이죠. 안전할 수밖에 없어. 왜? 시골이잖아. 너무 안전해.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돌아와서 국내에서 미국 변호사 되는 길이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JD. 온라인 JD는 JD가 non approve 학교입니다. non ABA approve 학교입니다. 그건 뭐냐면 ABA에서 인정돼 허가된 데는 아니야. 하지만 4년을 들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캘리포니아 바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하고 베이비바라는 걸 봐서 2학년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4년 하니까 최단 4년 반 또는 5년, 6년이 걸릴 수 있어. 왜? 베이비바를 못 보면 합격을 못하면 2학년을 못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우리 수강생 중에 딱 한 분만 그 과정으로 캘리포니아 바를 보신 분이 계십니다. 의지의 한국인이죠. 그렇죠? 직장을 다니시면서 야, 그러니까 대리 때 됐다가 이제 과장 다셨어. 과장 한 중반 정도 다셨어요. 근데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여자분이신데 다 합격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온라인 LLM. 근데 이제 온라인 LLM은 옛날에는 우리가 사법고시가 있을 때는 캘리포니아 바하고 워싱턴 스테이트 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애틀이 있는데 워싱턴 스테이트 붙은. 근데 요즘은 안 돼. 왜? 사법고시가 폐지돼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너 법학사가 있는데 니네 나라에서 사법고시를 볼 수 있을까? 바 시험을 볼 수 있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어? 이걸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로스쿨 나오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 돼. 그러면 뭐냐? 두 가지 있어. 나머지. 한국에서. 듀얼 디그리 과정. 듀얼 디그리 과정은 지금 카이스트나 노스웨스턴이나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그거는 LLM 학위도 주고 그다음에 반드시 학위를 주는 거는 반드시 우리 외국 학위를 주는 거는 우리나라 학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교육법상. 그래서 복수 학위로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UDSL이라는 비학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학위 과정은 여름에 17학점, 겨울에 9학점. 이렇게 취득하고 법학사만 있으면 워싱턴 DC반만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 하시는 분이 제일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학위 과정은.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시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시험은 2월 맨 마지막째 주 화수, 7월 맨 마지막째 주 화수, 이렇게 딱 픽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픽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UB 시스템이야. UB 시스템이, 미국 몇 개 주? 네? 55개 주? 일로 와요. 55개 주. 야, 55개 주. 55개 주. 야, 55개 주를 안 그리셨죠? 네, 그렇게 하고 하세요. 주니까 50개 주죠? 그렇죠. 55개 주가 뭐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준 거야. 깜짝 놀랐어. 네. UB 시스템은 유니폼 바 이그제미너스입니다. 이거는 36개 주가 채택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그냥 NCB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배포를 딱 하는 거야. 나머지 주는 MBE는 보고, 그 다음에 SA나 MPT 그 부분을 지네 주끼리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네바다 이런 데는
UB 시스템이 아닙니다. UB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36개 주, 특히 뉴욕이나 이런 곳 뭐 다 해가지고, 저 뭐냐, UB 시스템, 일리노이, DC, 뉴욕, 다, 뭐야, UB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UB 시스템만 설명하면, MBE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MEE 과목이 있고, MPT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MBE 과목은 객관식 200문제. 그렇죠? 객관식. 그래서 오전에 100문제 3시간, 오후에 100문제 3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0문제야. 근데 200문제인데 175개만 채점이 돼. 나머지 25개는 어떻게 돼? 더미야, 더미. 더미는 채점이 안 반영된다는 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변호사 시험이든 학력고사든 이렇게 해야 돼. 더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25개를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한테 테스트를 해. 그렇죠? 어차피 점수에 반영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문제나 좀 난이도를 조정해서 이게 3년이든 5년 후에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든 뭐 좀 변형해서 나오든.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는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헌법 소원을 낸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옛날에는 우리 때는 한 10문제가 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5문제가 덤입니다. 그래서 175문제로 평가한다. 이건 사지선다다. 짧다. 라고 한 문제당 1분 40초에 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마음이 편해. 왜? 객관식이니까. 그쵸? 제일 문제 뭐? 주관식이다. 이거다. 그쵸? 이게. 이거 6문제입니다. 6문제. 이렇게 6문제. 한 문제당 몇 분? 30분. 러닝타임이 한 문제당 30분이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한 바닥만 나옵니다, 거의. 요렇게 해서, 요게 팩트 패턴이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리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때리고,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을 때렸는데, D가 C를 고소하고, A를 고소하고, 뭐 이런 팩트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 뭐, 이게 베런이니. 2. 뭐, 이게 뭐, 어솔트니. 3. 이게 뭐, 사기니. 4. 이게 뭐니. 이렇게 속퀘스천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옵니다. 30분 만에 이걸 다 풀어야 돼. 어떻게? IRAC으로. 룰. 아니,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30분인데, 캘리포니아는 1시간이야. 에세이. 뭐가 더 좋겠어요? 30분이 우리한테 유리해? 1시간이 우리에게 유리해? 더 생각할 시간을 나한테 주니까 1시간이 유리할까? 나는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걸 쓸 거야. 이렇게 유리할까? 뭐가 유리할까요? 30분이 유리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한테 와가지고. 변호사님, 핸드라이팅을 써도 되거든요. 라이팅을 써도 되고, 이거 랩탑으로도 써도 돼요. 뭘로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랩탑 손 들어보세요. 랩탑. 핸드라이팅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정답이 있나?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야. 네이티브들은 다 랩탑 할 것 같죠? 막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아신 분?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보신 분? 자, 연차가 너무 높으세요.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그럼 넷플릭스로 또 봤지. 그죠? 옛날 건데. 걔네들 막 랩탑 막, 아, 그땐 랩탑 없었겠다. 막 랩탑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손으로 쓰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 50%는 손으로 쓰고, 이 랩탑을 해. 랩탑 비율이 더 적고, 왜냐면 랩탑을 깔려면 프로그램 비를 내야 돼. 100불 정도. 걔네들 엄청 짠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손으로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손 들었잖아요. 랩탑으로. 랩탑으로 거의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왜 그럴까요? 랩탑으로 하나, 핸드라이팅으로 하나, 쓰는 내용은, 분량은 똑같다. 그죠? 랩탑, 저는 천타 치는데요? 천타를 치나, 200타를 치나, 쓰는 내용은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우린 영작이 안 돼. 우리 영작이 안 돼요. 그 네이티브는요, 천타 치면, 다다다다다다다, 우리 생각해. 우리나라 시험은 랩탑으로 하면 좋잖아. 쓸 말도 많고, 그쵸? 어플리케이션 더 완벽하게 쓰고, 30분이면 어때?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쓰나? 랩탑으로 쓰나? 쓰는 내용이 똑같아. 따라서 뭐가 더 있어 보일까? 핸드라이팅을 쓰는 게 있어 보일까? 랩탑을 쓰는 게 있어 보일까요?
뭘 고민하세요? 툭툭 얘기하시면, 어? 핸드라이팅이죠. 그렇죠. 랩탑은 횡하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빨리 쳐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렇죠. 횡하죠. 하지만 핸드라이팅은 크게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꽉 차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다. 근데 랩탑이 좀 뭐랄까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이거다. MPT. 오케이. 따라서 30분 만에 아이락으로 다 써야 되는데 이거 간단하다. 자, 그러면 30분 이거는 지울게요. 30분 만에 아이락으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하기 과정이나 한번 UDSL 측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UDSL 지금 한 게 2년뿐이 안 되거든요. 2년 비하기 과정으로 한 건 그 전에는 FJSL이고 UDSL 그 아카데미 담당 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딘이 깜짝 놀란 거예요. 1년 후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슈미트 교수님이 전해주셨는데 아니 비하기 과정으로 해서 합격자가 나왔다고 워싱턴 DC바에서 연락이 온 거야. 걔는 JD가 80명 뿐이었거든요. 근데 5명이 붙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완전 얘네는 그냥 비하기 과정으로 아 그냥 뭐 수입 내면 되지. 설마 얘네들이 붙겠어? 네이티브도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2주 공부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시험 봐. 민사소송법을. 수입 프로시드를. 우리나라 말로 민사소송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2주 공부하고 하루 쉬고 시험 보면 시험 볼 수 있겠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영어로. 시빌 프로시저를 2주 공부하고 하루 쉬고 하루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 과정이 그렇거든요. 얘네 왜? 얘네는 방학 때 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바시험을 5명이나 합격한 거야. 그때부터 학사관리가 빡쳐졌습니다. 출석도 지네들이 하고. 따라서 미국 변호사 시험은 그런 시험이다. 비하기 과정은 100% 다 직장인들입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라이센스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왜 그러냐? 봐. MBE는 사지선다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 찍을 수 있어. 근데 SA가 문제잖아요. 근데 SA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한 퀘스천당 30분이잖아. 근데 속 퀘스천을 3, 4개가 있는데 그거를 아이락으로 다 써야 돼. 시간이 있어, 없어? 없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네이티브도 시간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이티브도 잘 수료한 문제를 못 쓰고 우리도 수료한 문제를 못 쓰는 거야. 그 same thing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니네 진짜 열심히 하니까 한 퀘스천당 2시간 해. 라고 줘도 2시간 쓰는 거나 30분 쓰는 거나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시험을 폄하하는 게 아닌가? 현실이야. 왜? 이건 네이티브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잖아요. 이건 논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럼 1필 위주로 써야 돼. 그렇죠? 그럼 1필 위주로 어떻게 쓰냐? 그래서 199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다 릴리스 되는데 그거를 쭉 룰을 쭉 뽑다 보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뽑아놓고 그다음에 출제 빈도도 저희가 룰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거에 통해서 저희가 요번에 이게 나옵니다. 요번에 이게 나옵니다 하는 거. 왜? 1년치나 3년치만 딱 보면 어떻게 돼?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우리가 6문제 중에 한 4문제에서 5문제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그래서 저희는 뭘 하냐? 룰만 암기하셔라. 룰을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셔야 돼. 룰만 암기하면 안 돼. 룰을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팩트 패턴이 다르게 나오면 거기에서 아 이게 이 룰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팩트 패턴이 이렇게 있죠. 여기 막 나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슈 해가지고 이슈를 뽑아내. 여기에서 이슈 스파팅이라고 해. 사건의 쟁점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폭행인지 이게 사기인지 이게 사건의 쟁점 뽑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뽑아냈어. 그러면 룰을 암기했지. 그러면 this issue is whether 블라블라 한 줄 쓸 수 있습니다. 왜? 룰을 암기했으니까. 이게 폭행이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under the 무슨 룰 한 다음에 룰 외운 거 있지. 그걸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티브,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네이티브야, 아니야? 네이티브야. 지금까지는 네이티브보다 더 잘 썼어. 왜 그럴까요? 왜 네이티브보다 더 잘 썼을까요? 네이티브는 키워드만 외웁니다. 룰 다 암기 안 해. 키워드만 외워. 그러니까 약간, 뭐야. 룰이긴 한데, 약간 좀 부족해. 그쵸? 근데 우리는 똑같이 씁니다. 룰을. 오케이? 외웠으니까. 씁니다. 그 다음에, in this case. in this,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야? in this case. 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뜻이잖아. 그럼 여기 관련된 케이스 있죠? 팩트 패턴 찾아가서 써야 되잖아. A가 B를 때렸는데, 똑같이 여기서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네이티브야, 아니야? 네이티브야. 그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써줘. 그래서, 배럴이다. 폭행이다. 지금까지도 네이티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i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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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배럴이다. because 하나 더 주는 거야. conclusion. 얘가 얘를 때렸으니까. 네이티브야, 아니에요? 네이티브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이게 워즈인지 원지 그리고 이게 삼형식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이 바시험은 리딩이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암기. 이거 어차피 저희가 다 분석해 놨으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캘리포니아 봐도 마찬가지야. 그래, 오케이. 한 시간이야. 이야, 이거 어떻게 쓰지? 그럼 뭘 더 많이 하면 돼? 이슈 스파팅을 더 많이 해주면 됩니다. 야, 이게 얘, 우리 좀 배럴까? 이게 배럴인가? 이게 네글리전스인가? 이슈를 더 많이 뽑아줘. 그래도 어떻게 돼? 외운 룰을 써주면 되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어느 정도 해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MPT! MPT. 이거 두 개야. 이거 1시간 30분. 그러니까 3시간이죠. 3시간. 그래서 45분에서 50분을 읽어. 그리고 발췌해서 늘어놓고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것도 리딩이다. 딱 한 줄만. 헤딩 정도 다는 거는 우리가 써도 된다. 근데 헤딩도 15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 오케이? 그걸 잘 찾으면 헤딩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그래서 바시험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과정, 미국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다 뭐다 나오고 그리고 우리 같이 여러분들 같이 또는 뭐 다른 사람 같이 비하기 과정이나 아니면 듀얼 리그로 한국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